신랑은 어떠한 경우라도 아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실한 남편이 될 것을 맹세합니까? 솔직히 주말에 딱 3시간 정도만 게임할 수 있게 해주면 아내한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하는 건 바라지도 않고요. 신부에게 묻겠습니다. 늘 남편을 공경하며 매일 아침 밥을 차려주는 좋은 아내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아침잠이 많아서 저도 아침을 잘 안 먹는데 요리도 잘 못하고요. 요즘엔 배달 음식이 더 잘 나와요. 아니 근데 파티시라면서 왜 요리를 못해? 오빠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빵 만드는 건 요리가 아니라니까? 철저한 계산과 설계를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건축 같은 거라고. 알았어 알았어. 왜 뭔 일인데? 나 인생 몸무게 찍었어. 아 진짜 고민체. 아, 놀랐잖아. 누나 나 오늘부터 너네 스포츠센터 나갈까? 무리센터는 왜? 운동하러. 너한테 수영 배우게. 에이 너 어차피 작심삼일 할 거잖아. 야 아니거든. 왜 무시해? 그냥 나오지 말고 식단 관리해. 내가 집에서 PT 해줄게. PT가 뭐에 줄임말인 줄 알고 하는 말이야. 근데 뭐 내가 가면 안 될 이유라도 있어? 아니 그냥 너 돈 아까우니까 그렇지. 얘기만 듣다가 이제 뵙네요. 오빠 시우물이 훨씬 잘생기셨다. 근데 결혼식도 둘이 같이 오고. 그니까 지우도 그럼 곧 결혼하는 거? 아 아니 결혼은 무슨 확연한데.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저 지우 남자친구 유현수예요. 아 인사를 못했구나. 유현수 오빠. 안녕하세요. 저희 지우 친구들이에요. 둘이 같이 있는 건 처음 보는데 너무 잘 어울린다. 감사합니다. 진짜 예쁘다. 와 우리가 친구 결혼식 다닐 날이 올 줄이야. 그러니 시간 너무 빠르네. 그러게 결혼 같은 거 먼 일일 줄 알았는데. 자 스트레칭부터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좀 멋있다 채용.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어머님들 이거 따라하셔야 이 심장에 무리가 안 가요. 네? 어머니 그리고 스무 쓰셔야 돼요. 에이 머리도 못 봤는데 뭐 괜찮아. 에이 그래도 쓰셔야 돼요. 물도 돌아오지고요. 자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자, 다시 해볼게요. 내가 네 성격을 다 아는데 저런 것도 다 참고. 다 컸네, 다 컸어. 선생님, 며칠한데? 뭐야, 아줌마들만 있다면서 젊은 여자도 있네, 뭐. 성남선녀가 붙어있으니까 이 수영장이다, 허하다. 아니, 저 아가씨는 어쩜 저렇게 그냥 젊은 여자도 아니네. 예쁘고 날씬하고.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쌤 저 이거 수경이 안 되는데 한 번만 더 찾으시면 안 돼요? 네. 어머 끼부리고 해프고 여우에 저거 뻥 두 개 넣었네. 저 여자 승무원 지망생이래. 완전 내 스타일. 웅쌤한테 개인 수업 배정됐던데 까비. 근데 왜 말을 안 해줘? 센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맨날 다 말해주면서.
상관없는 거 괜히 안 하던 오해하게. 너무 나도 미안하다. 씨 안 해. 뭐를 안 한다는 걸까? 그러니까 수영 안 한다는 거? 수영? 지우야, 넌 나랑 결혼할 생각은 있어? 헐, 이렇게 훅 들어온다고? 네. 근데 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갔대? 모르겠어요. 아, 얘는 내가 진짜 오지 말라니까. 왜 오면 안 돼요? 응쌤 일하는 모습도 보고 좋지 않나? 뭐가 좋아요? 여친이랑 저랑 저 선수 생활할 때부터 만났거든요. 근데 괜히 왔다가 수강생들한테 치이고 그런 거 보면 속상해할 것 같고. 애가 땡땡거려도 마음이 좀 약해서. 뭐야, 응쌤 완전 로맨티스트네. 어? 다시 봤다. 에이, 아니에요. 아, 그런 의미에서 웅쌤, 그 승무원 개인 수업 그거 나한테 넘기면 안 돼? 에이, 안 돼요? 그게 얼마짜린데? 개인 수업도 잘 안 했으면서. 어? 저 이제 결혼하려면 열심히 돈 벌어야 되거든요. 또 만들어? 무슨 서비스로 주는 거에 그렇게 공을 들여. 사장님은 너 그러는 거 알아줘. 누가 알아준다고 하나 뭐? 재밌잖아. 나중에 내 이름껏 빵집 차려도 이건 계속 만들 건데? 이것 때문에 오는 손님도 많아. 그 운세 어차피 다 뻥이잖아. 네 마음 내키는 대로 쓰는 건데. 원래 운세라는 게 자기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거야. 내가 애매하게만 써놓으면 해석은 보는 사람이 자기 좋을 대로라는 거지 뭐. 오빤 그게 그렇게 재밌어? 눈 아플 것 같은데. 그냥 뭐 소소한 성취의 행복이랄까. 오빠, 멘트 하나만 불러봐. 되게 애매한 걸로. 사랑하는 사람에겐 약간의 기대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세요. 뭔가 있어 보이는데? 좋다. 연애는 끊임없이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다. 벌써죠? 야, 너는 어떻게 맨날 이렇게 몸이 차냐? 그러던 너 이 겨울에도 몸이 왜 이렇게 뜨거워? 앉았네? 그거야, 네가 차니까 내가 뜨거운 거지. 아, 맞다. 나 오늘부터 개인 수업해. 수치우 지었은가? 수치 어디였은가? 하여튼 뭐 개인 수업 해당 6만원이면 세잖아. 그래서 해보려고. 스튜어드 쓰겠지. 스튜디어스는 학구적인 이런 뜻이고. 아, 몰라. 그 여자 예뻐? 쌤들 다 예쁘다고 난리던데. 근데 난 별로. 고민체 같은 게
내 스타일이고. 치, 입만 살았어. 뭐야, 너 일하는 거 좋아? 응? 어, 좋지. 그래,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그들은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이, 그래서 알아야 할 것이 많이 남아있었다. 네, 제가 옮길게요. 감사합니다. 회사 적응은 좀 됐어요? 네, 다들 잘해주셔서요. 다행이네요. 저는 포춘 쿠키 같은 사람입니다. 포춘쿠키는 겉모양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포춘쿠키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에 위로와 응원을 받습니다. 저 역시 동료들에게 위로와 응원이 될 수 있는 헐, 대리님! 포춘쿠키, 너무 인상적인 비유라서. 잊어주세요. 왜요? 자수서 재밌게 잘 썼던데요?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세요? 제가 포춘쿠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쪽팔려. 그러게, 왜 하필 포춘쿠키냐? 좀 있어 보이는 거 쓰지? 몰라, 그냥 아무거나 보이는 거 썼어. 하긴, 자소서가 원래 아무거나 있어 보이게만 쓰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대리 너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그걸 다 기억하고? 에이 언니, 아니야. 왜? 혹시 모르잖아. 잘해봐. 지금 가셔야 되는 거야.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소상하는 거 말리러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에게도 알아가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